이거 문동훈한테 어떻게 했지? 거지같이 살 줄 알았더니 제법이다. 연진이는 왜 이럴까? 대체 이유가 뭘까? 어떤 삶을 살았을까? 이 아이는 왜 이런 나쁜 짓을 했을까? 라는 연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였던 것 같아요. 누군가한테 가해를 한다는 것 자체를 이게 왜 나쁜 거야? 이게 왜 잘못이야?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랐고 또 그냥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었고 그냥 노력도 해본 적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가해를 한다는 것에 어떠한 죄책감도 미안함도 모르는 인물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. 그냥 그때 죽었어야지!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. 몇 년 뒤에 내가 괴롭혔던 애가 같은 공간에 나타난다면 무슨 감정일까? 라는 생각이 너무 많았어서 좀 어려워서 고민이 많았고 현장에서는 감독님이 진짜 세게 한 번만 가자. 우리 한 번만 죽어받을까? 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정말 한 번만 가야 된다는 생각에 최선을 다해서 한 번씩 죽어받았던 그래서 둘 다 뺨이 많이 부어가지고 네,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. 혜교 씨도 그때 생각나시죠? 네, 정말 저 오래 일했는데 뺨을 맞아본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, 제대로. 지연 씨가 처음 딱 때렸을 때 지연 씨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. 머리가 하했어요. 아무 생각이 안 났었어요. 그쵸? 다음 대사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. 그리고 잠깐 컷 하셨는데 둘 다 거울 보니까 얼굴에 손바닥 자국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촬영을 진행을 못해서 얼음찜질을 잠시 하고 좀 피부 진정시킨 다음에 다음 컷 진행했어요. 와, 그 씬이 아마 또 레전드 씬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두 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작가님과 감독님 굉장히 만족스러워하시는 정말 내 배우들 대단하다 이런 지금 표정이었어요. 자, 그렇다면 이번에